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란쟁입니다. 오늘은 수정 선반을 한번 제가 배양 중인 수정 선반을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신화가 완전 괴물입변입니다. 괴물입변. 너무 우람하게 나와서 이건 보십시오. 이거. 정말 우람합니다. 수정기만 없었다면 진짜 대물인데 수정기가 있어서 예전에는 수정 선반이나 수정 중투가 인기가 좀 많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그래도 집에서 이런 거 하나쯤 배양해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너무 멋있어요. 괴물입변입니다. 괴물입변. 지금 이렇게 지금 수정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타 들어가서 수정이 발현된 부분은 약간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타드는 부분은 제거를 했는데, 이 신화 한번 보십시오. 신화 정말 괴물입니다. 괴물. 그 난초하고 이렇게 뒷모습 골이 상당히 깊어요. 지금은 수정 3반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발전을 해서 수정 둥트로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전 괴물입변입니다. 괴물입변. 진녹에. 정말 멋있네요. 멋있어. 산에서 이런 난초를 만난다면,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난초는 사람하고 정반대인 것 같아요. 사람은 보면 보통 키가 크고 늘씬하고 잘생기고 쭉쭉 빠진 건장하고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 난초는 사람하고 정반대라 배불뚝이에 짧고 입이 두껍고 그다음에 골이 깊고 정말 못생긴 그런 난초가 각광을 받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람합니다. 우람한데 저 같은 사람이 난초로 태어났다면 아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스갯소리 한번 해보고요. 신화가 너무 우람하고 이런 게 이제 라사지가 들어가고 단엽으로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신화가 너무 잘 나와서 구독자님들께 한번 영상을 담아볼까 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산행할 때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생강촉이나 생강근이나 입변개체가 슈팅이 돼서 많이 나온 부분도 있고 아직 슈팅이 덜 돼서 나오지 않은 밭자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하실 때 벌이나 뱀 같은 그 동물들 같은 거는 좀 조심하시고요. 안산하시고 산행하시면 대박도 좀 나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란쟁이 끝으로 란쟁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 좀 드리고요. 요즘 좋은 개체를 못 만나서 좋은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해서 이제 가을도 다가오고요. 그래서 개척산행 위주로 해가지고 더 좋은 개체를 만나면 영상을 또 담도록 하겠습니다. 란쟁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